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NFT 마켓플레이스, 온라인상에서 NFT를 서로 P2P로 거래하고 또 작가가 콜렉터들에게 제품을 처음 드랍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온 회사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한 6년 정도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해왔고요. 이런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 개발을 근간으로 해서 DID 스트럭처를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세계 표준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또 NFT라고 하는 펑션은 사실 메인넷 기술로 보면은 그냥 토큰의 한 형태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메인넷 사업자든지 그 NFT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성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상화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되겠죠. 근데 이런 NFT 거래 플랫폼은 그 유일무이한 토큰의 소유권과 그 소유권이 갖고 있는 재산적 가치 때문에 P2P 형태로 거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Decentralized Exchange, 즉 DEX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 개념으로 모든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지금 디파이에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디파이하고 NFT 플랫폼, 거래 플랫폼을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목표,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머지않아 곧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될웹3.0 베이스의 인프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디지털 소유권, 뭐 대체 불가능 토큰, 뭐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소유권이 있거나 또는 그 소유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 행위를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이중섭 작가의 황소라든지 다른 이런 작품들의 NFT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NFT 거래에는 어떤 정책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앞으로 NFT 거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비되어야 될 기술적인 해결과제, 정책적인 해결과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사례를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시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레이업이라고 하는 NFT 플랫폼에서 해당 NFT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지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키가 디플로이드된 임플로이드된 지갑에서의 NFT인데요. 사실 이세 개가 같은 NFT입니다. 실제로 여기 관련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걸 적나라하게 이제 지적을 한 글이 기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NFT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더 딥하게 들어가면 결국 명시되는 테이블은 URL 링크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련되어 있는 공개 키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URL 정보는 시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블록체인 상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 원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URL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컨텐츠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픈시에서 보는 그 컨텐츠는 맨 좌측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질지언정 본인의 지갑에서는 뭐 여기 좀 똥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똥 같은 그런 이제 전혀 의미 없는 컨텐츠의 소유자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는 블록체인은 원본 데이터, 디지털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에는 어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권한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램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본 데이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이런 사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링크를 거셨던 분은 오픈시에다가 이 작품을 올려놨다가 결국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삭제가 된 내용 컨텐츠가 삭제가 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원본이 NFT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우선 먼저 NFT의 진위 여부 또는 NFT의 소유권의 백업은 결국 지적재산권법 또는 소유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법적 규정을 따라오면은 지금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증명서, 인증서 뭐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또 작가가 NFT를 발행할 때 정당한 작가, 소유주가 그 NFT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전자계약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문서의 형태가 결국 인증서나 어떤 계약서의 형태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상의 해시 커밋을 이용해서 해시화돼서 저장이 되고 이 해시된 값의 진위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원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형태의 기술이 NFT 거래 플랫폼에 적용이 돼야 될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해당 문서는 본인 또는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SecureDB, 뭐 예를 들면 OneSecureDB, IPFS,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스토리지 베이스에 종단간 암호화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플랫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이덴티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 위에서 디지털 원본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한 소유한 데이터 NFT 데이터는 결국 소유권만 명시한 기술이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가 내가 산 컨텐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원본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DID 기술과 접목이 돼서 관리가 돼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NFT를 구매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다른 곳에 활용을 하게끔 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 또는 이 NFT를 근간으로 디파이 내에서 투자 행위를 또는 대출 행위와 같은 금융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공개키 하나로 NFT 소유 증명을 하는 기존 고유의 NFT 플랫폼 기술 방식으로는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명 인증이나 본인 확인과 같은 절차가 비대면상의 거래 플랫폼 또는 투자 플랫폼, DeFi 플랫폼에서 지원이 돼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ID 기술과의 접목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DID 기술이 IDH 원본 관리 기술과 NFT 거래 플랫폼과 결합이 돼서 NFT가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I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래 플랫폼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어떤 플랫폼은 굉장히 복잡하게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뭐 메타마스크를 연결해라, 뭐 또는 뭐 이더리움 지갑을 연동해라, 또
또 저희 같은 경우 뭐 레지스 지갑을 연동해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일반 유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또 어떤 플랫폼은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메일 인증만 받고 회원 가입하고 NFT 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NFT 주인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과연 후자가 기술력이 높아서 그렇게 편한 UI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 관점 또는 기술자 관점에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그렇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의 소유물을 내 소유물로 바꾸기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상의 근간이 되는 개인키 공개키 메커니즘으로 그 소유권 이전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 누군가가 플랫폼 사업자에 있는 개발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하게끔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가 높은 그 비싼 NFT의 소유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과연 탈중앙화된 거래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엄청난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또는 재산적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는 NFT를 한 명의 사업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신탁관리법이나 또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어떤 규제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탈중앙화된 플랫폼 내에서 쉽게 로그인하고 자신의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NFT를 쉽게 이전하고 그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UI적 개선이 매우 요구되는데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은 이제 메타마스크나 저희 뭐 레지스 월렛도 그렇지만 크롬 익스텐션 베이스에서 PC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UI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앱을 이용해서 웹에 있는 로그인을 한다라든지 또는 자신의 자산을 앱과 웹을 연동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NFT 거래 플랫폼에서 구현해야 될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NFT는 소유권을 명시할 수 있는 디지털 도장과 같은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표준이라는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NFT에 명시되어야 될 컨텐츠와 정보의 형태가 표준화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떤 프로토콜, 어떤 플랫폼으로 NFT를 발행했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으로 발행했어도 솔라나로 바꿔줄 수 있고 솔라나로 이더리움 NFT를 발행해도 저희 레지스로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자산의 가치를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체인이 초창한 게 2018년도에 크립토 키티와 맞물리면서 폭발하면서 아토믹 스왑이라든지 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런 브릿지 기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릿지 기술을 통해서 NFT 특성상 어떤 체인에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느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연사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를 발행할 때의 제약사항으로 gas피라고 얘기하는 수수료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특성상 그 수수료 부분을 사용자에게 부담한다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더리움에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내재화가 되어 있는 NFT의 발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당 NFT를 발행하는 데 수수료 또는 그 해당 NFT를 거래하는 데 발생하는 수수료가 매우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체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굉장히 값싸게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생태계가 또 매우 크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NFT,
그 NFT 안에 내재화되는 IP의 어떤 금전적 가치의 수준, 그리고 이 NFT가 어떤 거래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에게 노출이 되고 거래 환경에 이용이 되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체인을 선별해서 발행을 하고, 발행된 NFT는 다른 체인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브릿지의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NFT 시장의 확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오픈 플랫폼의 확장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NFT는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떤 디지털 콘텐츠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큰 대용량의 디지털 콘텐츠를 열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 자체의 디지털 원본 자체는 메타버스 안에서 특정 개인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메타와 같은 오픈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구현이 된다면 이 구현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명히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용자가 이런 접근 권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콘텐츠로의 접근 권한을 누군가에게 선별적으로 주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구성이 돼줘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NFT의 미래는 DID와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불러내서 메타버스에서 인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의 안배가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메타버스 안에서 소유권과 소유자와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그 가치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관리, 그리고 그 이것의 경제적 개념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크립토 커런시하고 접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메타버스에서 보는 그 시장 규모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FT는 이제 막 태동한 서비스 영역, 산업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기술 그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발전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기술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 개발 회사들이 이 NFT 관련된 거래 서비스라든지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다양한 투자 등 그런 영역하고 접목이 돼서 잘 거래가 되고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산업이 꽃피울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NFT 콘텐츠 협회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NFT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장을 이제 열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IP를 갖고 있는 NFT 콘텐츠 분야에 있는 기업들 또는 기술 저희와 같은 이제 기술 개발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및 법률 기관 또는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의 NFT 산업이 글로벌 NFT 산업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